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게 아리랑 의원 이걸 통해서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문화의 힘첫 번째 편을 이제 만든 바가 있었고요. 여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뭐 언어, 역사, 뭐 예술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 꼭지를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좀더잘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 전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더큰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를좀더잘 많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 역사, 뭐 예술 이런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직 우리의 시야를 많이 좁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을 우리가 제대로 아직 못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다른 반대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자신감을 가져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 그 계기가 있어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튼튼할 수 있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조금 아픈 이야기,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좀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이곳은 숭의전이라는 곳입니다. 숭의전은 요즘 말로 치자면은 사당이에요. 사당이고, 나라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종묘예요. 고려의 종묘죠. 네. 원래 고려 개성에 종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허물어졌죠. 허물어졌다가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 몇년 있다가 민심을 감싸 안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고려 임금 중에서 4명, 그리고 그 신하들, 선택된 신하들이 이제 위패가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고려 왕족의 이제 순환사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피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걸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이성계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어떻게 보면 탈취한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왕건이 후삼국의 오랜 그 분란 끝에 통일된 나라, 안정된 나라를 원하는 민심에 힘입어서 왕이 됐다고 하면은, 이성계는 그만큼은 아닌 것이죠. 어떤 전략 전술을 잘 활용해서 왕위를 찬탈한 것이고, 민심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후에 당연히 이제 주요 왕족들, 왕씨였겠죠. 왕씨들을 건거를 합니다. 주로 왕족 위주로 했겠죠. 아니면 이제 주요 관련자. 예. 그래서 그걸 강화도나 거제도에다가 이제 집단적으로 수용을 한 거는 확인이 돼요.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그때 아직 개성이 있을 때예요. 천도를 하기 전이에요, 한양으로. 밀양맹인 점쟁이 이흥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은 뭐냐면은, 몇몇이 가서요, 용하다는 점쟁이 맹인이죠, 이흥무한테 묻습니다. 우리 지금 이성계하고 지금 공양왕이 그때는 이제 귀향을 가 있을 때죠, 유배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운이 누가 좋겠느냐, 이런 물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양왕 쪽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운이 더 좋다, 이런 전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모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커지면서 강화도나 거제도에 수용돼 있던 왕족들을, 왕씨 왕족들을 수장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당시에 이제 원주를 거쳐서 삼척에 유배돼 있던 공양왕하고 그 세자였을 거예요. 뭐 그때 이미 신분은 다 강등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교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좀 전체적으로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느냐, 이런 게 이제 보니까 이슈가 좀 돼요.
한쪽에서는 수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 많게는 1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로 쓰는 것이 지금 왕씨가 거의 없다. 예. 반면에 신라시대의 왕성이었던 김씨, 조선시대 이씨는 지금 대성이 돼 있지만 왕씨는 너무나 희박하다. 그때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야사에 근거해서. 반면으로 그거는 과장된 이야기다. 정사를 살펴봤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을 봤을 때, 150명 선의 왕족이 죽었다. 희생당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으로 갈아탔다. 아니면 원래 성에서 왕씨로 왔던 사람들이 원래 성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실제 희생자는 저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두 의견의 실제는 그 사이에 있겠죠. 근데 저 적은 쪽은 저는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화, 역모 사건이죠. 부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 이상이 죽어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쿠데타로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는 상황인데 150명? 이거는 많이 축소된 것이라고 보고 또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예. 저 서슬 시퍼렀던 시기에 누가 제 숫자를 정확하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후손조차도 남기지 못했어. 그래서 거기서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사라는 기록에서 뽑을 수 있는 숫자는 엄청나게 축소 왜곡된 숫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후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이 됐고 아직도 현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 있어서도 조선은 제일 가까운 나라로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죠. 예. 자, 그래서 그때 고려 왕족이 희생이 됐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 자체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 150명이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축소된 숫자다. 그 위에 얼마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짚어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색출 왕족들 도망을 치고 신분을 숨기고 했겠지요.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불편할 때니까 숨기가 좋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색출, 밀고 이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예. 자, 이거는 그 숭의전 앞에 붙어 있는 설명 글이에요.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고려 왕족들이 수장을 명령하게 되는 그 계기, 직접적인 계기로 언급되고 있는 그 맹인 점쟁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있고 주요 내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점을 보라고 사람을 보낸 사람이 박위예요. 예, 박위는 대마도 정벌까지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작 여기서 벌을 받지 않아요. 그 밑에 하수인들만 다 죽어나갔지요. 어떤 왕족들을 멸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숭의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원래 개성에 당연히 종묘가 있었어요. 고려에. 예. 그런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몇 년간 거기 있었잖아요. 개성을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묘를 지어야 되는데 고려의 종묘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짓게 됩니다. 물론 몇 년이 있다가 천도를 하면서 한양에 와서 다시 짓게 되죠. 예. 자, 그렇게 헐릴 때 그때 고려 종묘에 있던 왕건의 동상이 현재 숭의전 자리로 오게 돼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숭의전은 원래 악망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 이 절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개성과 철원의 중간 지역이에요.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고 그래서 여기를 자꾸 왕래하면서 하루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여기서 묵고 가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인연이 깊었던 장소예요. 왕건한테. 그래서 이 악망사에 왕건의 동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이제 순이전이라고 몇 년이 지나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문종 정도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이제 고려의 종묘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종 단중기에 이 왕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후손이 이거를 보살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마 찾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에 아마 밀고가 들어왔다는 그런, 이건 야사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밀고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제시성을 갖고 숨어 살던 왕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씨에 대해서 유화정책에서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순례라는 이름을 주고 숭의전을 이제 보살피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숭의전이 만들어지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고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6.25때 불타올라서 지금 있는 건물들은 그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거기에 숭의전에 있었던 왕건의 동상이에요. 당시만 해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고려시대 모든 왕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의 모습을 본던 이런 동상을 이제 사당에 모셨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런 동상들이 이제 위패로 바뀌게 되죠. 위패를 봉환하게 되는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태조 왕건의 동상을 숭의전에 모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왕건의 동상을 왕건의 묘인 현릉에다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이제 북한 당국에서 왕건의 묘를 왕건의 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불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남쪽의 학자가 지적을 해서 이게 왕건의 동상임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옷을 입고 위에 뭐 금칠도 하고 얼씬 화려했겠죠. 이런 모습으로 전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자,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의 사진 속에 잡힌 왕건의 능 모습이에요. 이름이 현능이에요. 앞에 소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게좀 이채롭네요. 자, 이게 이제 왕건상의 얼굴을 머리 부분을 확대한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왕건은 고려는 스스로 천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관의 이름이 통천관이 하늘과 직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 와서는 그렇게 못했죠. 우리 신하의 나라가 되니까 하늘과 바로 소통을 할수 있는 사람은 천자, 즉 중국의 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통한 다음에 2차로 말을 듣게 되는 신하의 나라가 됐던 건데 이제 고려까지는 우리 스스로 하늘과 통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왕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천관의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 그 위에 24개의 통천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호미파인 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게 24개라면은 그게 그 천자의 의미다. 하늘과 바로 통할 수 있다는 숫자로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와 달을 상징하는 4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그란 것이 지금 원래 8개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8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팔각 지붕을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죠.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는 팔각 지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우주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가 그런 색깔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 그 전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국통이 이어져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고조선부터 쭉 내려와서 대한민국 또 지금 뭐 대한민국 또 위에는 또 북한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누가 그 국통을 이어받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국통이 이어져 오다가 통일된 나라에서는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이어져 오다가 거기서 동북공정 문제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중국과 있어서는. 왜냐하면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냐, 아니면 우리의 역사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고구려가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 한 소수민족의 역사면 고조선도 중국 역사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누가 그 정통성을 강하게 이어받았느냐, 아니면 누가 어떤 나라가 들어서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었느냐, 그런 정통성의 국통이라는 부분이 약해졌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거기서 항상 등장하는 부분이 고려하고 조선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컨대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고려의 왕씨 왕족들이 희생이 됐겠죠. 그게 또 왕족은 아니지만 그게 충성하는 왕씨들도 있었을 겁니다. 괜히 조선 시대의 구족을 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의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그 권위에 기대기 위해서 왕실성으로 갈아탔던 사람들은 재빨리 자기 성으로 또 돌아가기도 했겠지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든지 다른 성으로 갈아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아탄 성들을 보면은 본인들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단어 어디선가 한자 어디선가는 왕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으로 많이 옮겨갔다. 제가 이제 몇 개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모든 예를 보면 옥자가 있고 금자가 있고 뭐 밭전자 말마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왕자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조선 왕조 시기에 왕씨들이 위축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크게 벼슬에 나설 사람도 없었죠. 자, 그런 세월이 4, 500년 지속됐다 생각하면은 많은 왕씨들은 무지랭이가 됐거나 아니면 따로 갈아탔거나 그랬겠죠. 뿌리를 모른 채로 살았을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정조 때 와서야 다시 개성 왕씨 족보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고려 시대, 고려 말에 고려가 끝나던 그 시점에 그 당시 주도 세력이었던 그 왕씨, 그 후손들 중에서 수백 년이 지난 정조 때 다시 만나서 족보를 작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인 숫자만 이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려 왕씨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 정사, 야사가 아니라 정사의 기록을 강조하는 분들은 여기서 희생된 자기의 왕족들이 그 제도와 강화도에서 희생된 왕족들이 150명 선이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어떻게 타당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야사 쪽의 주장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김해 김씨, 경주 김씨는 가야 신라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 성씨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복잡합니다. 과연 제가 모 씨인데, 과연 500년 전에 내 조상도 모 씨였을까? 그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긴 하지만, 가야가 신라로 병합되고 나서, 가야의 귀족들이 신라의 주도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삼국통일도 어떻게 보면 가야 출신들이 한 거예요. 김유신, 김춘추가 다 그쪽 출신이니까. 그래서 김해 김씨, 경주 김씨는 신라의 왕족 성씨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고려로 넘어가면서 박해를 당일 받았겠죠. 그렇지만 뒤에 후손들이 꼽히지 못할 정도로의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조선시대는 가깝죠. 우리 친구처럼 느끼고 뭐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국가가 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전주희씨죠. 지금 많죠. 근데 사실 이성계는 그 할아버지 때인지 정조 할아버지 때인지 몽골에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은 귀하민 그룹의 족장의 후손이에요. 뭐 몽골인이나 만주인이나 우리랑 유형관계가 깊죠. 그 자체에서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전주 이씨가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는 북방 사람인데. 그렇지만 계승 왕씨. 지금 왕씨는 희성이죠. 아마 고려시대 때는 왕족의 직접적인 왕씨, 왕건의 후예들만 해도 대단한 숫자였을 것이고, 왕씨성을 하사받은 사람들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희성이 돼 있잖아요. 아주 드문 성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백 년 동안의 박해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두들 왕실을 기피하는 것이죠. 족보를 살 때도 왕실 족보를 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받았던 어떤 박해의 어떤 흔적이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그게 지속이 됐다는 것이죠.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사를 들먹이시는 분들도. 150명밖에 희생이 안 됐는데 왕씨의 흔적이 이렇게밖에 남지 않을까요? 납득하기 좀 어렵지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인데 아까 숭의전이 경기도 연천에 임진강 북단에 있다, 북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되게 궁백한 곳이에요. 과거엔 더더욱 그랬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 사당을 만든 것인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역시나 임진강의 북쪽이에요. 강을 딱 접한 곳이에요. 여기에 신라 경순왕릉이 있어요.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근데 경순왕릉이 경기도 연천에 있어요. 자, 이 사연을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공통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경순왕은 왕건한테 항복을 한 왕이에요.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하고 나서 개성에 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아주 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죽고 왕건의 아들이 죽고 왕건의 손자가 죽고 뭐 그다음부터 형제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려 5대 경종 때 경순왕이 죽어요. 이때 죽었을 때 아직까지 구신라 지역에서는 신라는 1000년을 갖고 이건 아직 몇십 년밖에 안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때 기억이 남아 있고 다시 신라를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초기에는 당연히 신정부 세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었겠죠. 그건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순왕이 죽었을 때이 무덤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져요. 첫 번째 안은 뭐냐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성 근처에 묻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구신라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볼모로 잡혀간 셈인데 그 왕이 싫든 좋든 그 왕이 죽었을 때는 사실은 자기 조상들이 있는 경순왕을 제외한 모든 전대 왕들의 무덤은 경주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죽고 나서는 살아생전은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개성에. 죽으시라도 시체는 자기들 조상 옆으로 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마 구신라시 지역 사람들의 민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개성 아무 데나 써버리면 민심이 안 좋아질 것이다, 여론이.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 시신을 신라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경주 지역에다가 무덤을 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을 떠난 지역까지 온 다음에 임진강을 건너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데를 물색해서 묘를 쓴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변명을 제기를 했겠죠. 여기에 불가피하게 묘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경순왕릉이 지금 이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려의 입장에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 복속 지역의 민심을 미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내린 결정들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숭의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은 왕족들을 처단을 하고 민심이 흉흉해졌죠. 그리고 나라가 이제 천도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 민심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숭의전이에요. 고려의 왕들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자, 그 사당의 자리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라 경순왕릉을 선정하는 위치를 선정한
그것과 비슷한 고민을 조선의 조정이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정부가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후보지로 떠오르는 것은 개성에다가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원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물론 축소된 형태의 종묘죠. 그렇지만 개성 안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어떤 구심점이 될수 있는 것이죠. 조그마한 규모의 종묘를 만들어서 마음이 상한 구고려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는 싶었으나, 그 종묘가 개성 시내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반기를 드는 구심점이 되기를 원치는 않았던 거거든요, 조선 정부는. 그래서 개성시 바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는데, 당연히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쉬운 한양 쪽으로 위치시키려고 했겠죠. 만에 하나 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임진강 북단의 제일 궁벽한 지역을 찾게 됐는데, 임진강을 건너기는 허락을 못 하겠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임진강을 건너게 되면은 서울이 한양이 지척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한양에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성에서는 가장 멀고, 한양에 있어서는 강이라는 장벽으로 막혀 있는 북쪽에다가 가장 궁벽한 곳을 골라서 숭의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는 고려와 조선이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초창기에. 그럼 다른 점은 뭐냐? 경순왕의 죽음 방식과 고려 마지막 왕의 인 공양왕의 죽음 방식이 달랐던 거죠. 경순왕이 죽었을 때만 해도 신라의 통치가 오래되면서 신라가 골맞대로 골맞죠. 거기에 대한 원성이 심했고, 각각의 구 지역들에서 갈라져 나가서 어떻게 보면 후 삼국 시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민초들은 힘들어했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제대로 된 나라로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민심이 크게 일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 그 흐름에 왕건이 잘 올라탔기 때문에 어떤 민심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순왕이나 신라의 왕족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훨씬 후하게 대접할 수가 있었고, 그 김씨들이 김씨의 성을 달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의 개국에 있어서는 쿠데타죠. 명나라 들어오면서 청나라 때 우리한테 양보했던 땅을 다시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러 가겠다고 한게 최영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8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 거예요. 요동 정벌을 하러. 거기서 이성계가 반란을 한 것이죠. 위화도 회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영이 병사들을 다 긁어 모아서 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패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왕위가 찬찰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하게 쿠데타예요. 군사 쿠데타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려가 오래돼서 많은 골마간의 현상들을 많이 보였지만, 후삼국 시절만큼 저런 쿠데타 세력한테 왕족도 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역성혁명이 된 거잖아요. 다른 왕을 들이밀면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한 것도 아닌, 새로운 이씨 성씨로 바뀌면서 쿠데타를 벌여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왕씨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즉 왕건이 신라의 김씨를 다루는 방법과는 달랐던 것이죠. 왕건은 민심이 같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이성계는 힘은 있었지만 자신감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민심이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새로 등장한 명나라에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씨들한테 훨씬 더 가혹하게 했다. 왕건이 신라의 김씨한테 대한 것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정조 시절이 돼서야 그 후손들이, 일부 후손들이 모여서 그나마 족보라도 정리를 했던 겁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왕씨들은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다 흩어졌겠죠. 근데 조금만 남은 그 왕씨들이 만든 그 족보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희생자 숫자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희생된 고려의 왕씨 왕족의 희생자가 다다, 그 숫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관찰하는 균형 잡힌 시선은 아니겠죠. 역사적 상상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